대한민국은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때문에 생활 속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나쁜 대기오염 수준으로 2060년이 되면 회원국 중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경제적 피해도 가장 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죠.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기술을 중점 과학 기술로 선정했는데요. 우리의 푸른 하늘을 되찾아줄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모그 지옥이라는 오명을 가진 중국 정부는 산시성 시안에 높이 100m의 대형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습니다. 주변 공기를 축구장 절반 크기의 온실에 빨아들인 뒤 필터를 통해 정화하는 이 시설을 1년간 운영한 결과 주변 10제곱킬로미터 이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최대 19%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설치에 1,200만 위안이 투입됐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 운영 비용이 약 20만 위안으로 저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 기술과 예술의 만남을 시도하는 사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2015년 밀라노 엑스포 당시 주목을 끌었던 이탈리아 전시관은 6층 건물 자체가 거대한 공기청정기였습니다. 나뭇가지 모양의 패널 700여 개는 특수 고성능 시멘트로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소금으로 바꿔 분비는 밀라노 거리의 스모그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야말로 미세먼지에 관한 고민이 가장 깊은 나라일 텐데요. 정부는 발전, 산업, 소송, 생활 등 4대 핵심 배출원 집중관리 대책을 펼치는 한편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한중 협력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기술로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력발전소나 도로 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발생과 배출을 획기적으로 억제하는 신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미래에너지 플랜트 융합연구단은 기존 집진기의 압력 손실을 줄여서 초미세먼지의 배출 농도를 지금보다 90%가량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폐기물로 에너지를 만드는 설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점차 화력발전 설비나 도로 공사 현장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주 공간의 미세먼지 대응 기술을 접목시킨 아파트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외벽 페인트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일반 페인트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광촉매 페인트를 바르면 미세먼지가 건물 외벽에 달라붙고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갑니다. 40가구 아파트 한 동에 페인트를 칠할 경우 연간 미세먼지 3.4kg을 줄여 나무 100그루를 심었을 때의 효과가 난다는데요. 외국산 광촉매 페인트는 1kg에 7만원대인 반면 서울시가 개발한 광촉매 페인트는 35,000원 수준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만원까지 재료비를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IoT 기술로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도 등장했습니다. 휴대용 측정 장치를 이용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좋으면 파란색, 나쁘면 빨간색으로 불이 켜지는데요. 공기 질이 나쁠 경우 자동으로 실내 환기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렌즈 후드의 센서가 미세먼지를 감지해 자동으로 후드 풍량을 조절하고 각종 출입구 옆에 공동주택용 에어 샤워룸이 설치돼 미세먼지, 세균, 담배 냄새를 제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기상예보보다 미세먼지 예보를 먼저 보는 시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대응 기술과 산업계와 국민의 많은 동참으로 파랗고 높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